법대로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간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짓고 있는 20억에서 25억.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국공립만 해서 2.5배. 2.5배 정도. 민간 어린이집은 더 차이 나는 거죠? 비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급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예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육교사들의 1인당 애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인데, 국회는 지금 1인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국공립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5배죠. 근데 민간 유치원은 몇명 정도냐 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되는지 30명이 네, 되는지. 20명이 30명이 될지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관리도 부실할 뿐더러 국공립 워낙 어린이집은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훨씬 나은 거죠. 국회는 6.1명, 국공립은 10명, 민간은 얼마인지 조차도 알 파악이 안 수도 된다.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예. 국회가 좀 문제가 이번에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왜 이렇게 국회 어린이집에 20억 원, 땅값도 필요 없는데 25억 원,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까? 바로 국회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처만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면 국회에 검증을 거칩니다.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네,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 지금 그 신의원회관이 지어졌는데, 거기 투입된 비용만 해도 2,200억 원입니다. 땅값이 하나 들지도 않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2,200억. 건축 비용만 2,200억. 그렇습니다. 그 2,200억 원을요,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이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뉴타운 하나 건립 비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땅값을 온전히 다 제외하고도 이런 비용을 마음대로 의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국회의 무소불위한 권한 때문이다. 이렇게도 또 짚을 수가 있습니다.